아름다운 반주를 빼놓고도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특성 찬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누구도 이분의 그 감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문영수 회장님 나오셔서 예, 반주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향해 쏘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치가 곡치라 반주를 하면 노래를 더 못해 이제는.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자유 노래도 자유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곡을 빼놓고 저는 노래합니다. 제가 그 이 어려웠을 때 항상 이 노래를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나이에 여기 올라와서 반주도 없이 이 노래 한다는 건 수감 버리고는 못해요. 완전히 저는 쑥을 얼마나 버렸냐면 쑥 유전자도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네. 노래를 좀 찾아달라고 해서 저 노래를 찾아드리고 피아노 반주랑 맞춰서 제가 불러봤는데요. 아무리 은혜롭게 부르려도 저는 저렇게 안 돼요. 예, 너무 감동스러운 순서였었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크게. 우리 문 회장님 노래를 들어보면은 역시 영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 작사도 한번 해보시죠. 그 100% 문영수 작사 작곡.
그 아주 특징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발표회도 하시고. 자,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가? 나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영을 우리 유전자에 당신의 파장대로 새겨주셔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의 성질, 우리의 모든 체질이 당신의 체질과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그 성화의 과정에서 모든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당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이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피조물에게 인정하는 그 사랑이 가진 에너지의 주파수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안 된다고,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루스벨은 하나님의 생명 주파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즉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스벨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에 거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자꾸 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은, 물체는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파수 안에, 어떤 에너지 차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물이 실온에 있을 때는 물이에요. 그렇죠? 온도도 열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더 떨어지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고체가 돼.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어떤 에너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해. 그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그래서 또 물은 그 에너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돌돌 끓어. 그것은 에너지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요. 가만히 뜬 게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에너지야. 그 뜻이. 그 어떤 사람이 날 모욕했다, 기분 나쁘게 했다. 그 아주 나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그렇죠? 활성산소가 막 생기고 그 파괴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더 이상 액체가 아니야. 아니고 뭐예요? 기체로 돼버려. 그래서 수증기라는 기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상구라는 한 인간도 박광식이라는 한 인간도 어떤 영적 에너지 차원에 있냐에 따라서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액체처럼 유연할 수도 있고. 액체는 유연하잖아요. 고체는 어떻게 해요? 딱딱해요. 얼어붙어 굳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한 영적 에너지, 즉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기체가 돼버려. 기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돼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그만한 뭐예요? 에너지는 받기가 힘들고 적어도 어떻게 돼? 지금 이상구가 기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상구가 하는 말이 이상구는 설악산에 있는데 어디로 다 퍼져 나가요? 인터넷으로 뭐 해가지고 온 세계로 뭐요? 기체처럼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뭐요? 듣는다는 것은 기체처럼 뭐요? 호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가졌냐에 따라서 인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파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나 물이나 뭐 다 같은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사랑에서 오는데 인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도 애매해. 왜? 하나님의 종류가 많아서. 그 많은 종류 중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강력하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불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대자 대비 사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자 대비. 대자는 무슨 대자요? 이게 큰 대자인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통용되는 자비지만은 인간 차원의 자비지만은 이거는 에너지 차원이 뭐예요? 대단히 높은 신의 자비. 그것을 대자 대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 대자 대비 조건이 없어요. 그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그 불교에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대자 대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랑만큼 에너지 레벨이 그만큼 높아요. 라는 질문이 대두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자 대비 사상은 정말 그 석가모니 선생이 말하는 그 신적인 존재는 인간을 무조건하고 뭐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비슷하잖아.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은 뭐가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석가의 대자 대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어디서 날까? 저는 그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고 결론이 나긴 났는데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구분하기 힘들더라고. 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 여러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장가지들은 쳐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교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뭐요? 없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뭐예요? 죽어.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대자 대비 사상은 생명 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어도 그 도덕적인 죄를 모두 용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도덕적인 사랑이고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루스벨이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루스벨 생각에 동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루스벨 생각에 동조. 예수 믿어도 또 루스벨 생각에 동조했잖아. 그렇잖아요. 아가 선택의 자유를 무조건 주면 안 돼 이러면서 애들 키우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것은 결국 루즈벨과 함께 우리도 무엇을 버렸다는 얘기야. 생명을 버렸다. 생명을 거부했다. 그 생명을 거부한 즉 생명을 주신 생명을 원래 생명을 받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생명을 뭐요?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거부했는데 그 인간에게 조건 없이 다시 생명을 어때요? 주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생명의 이야기지 도덕적 용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것은 이 신앙은 도덕은 둘째 문제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생명의 문제. 도덕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행위 현상에 불과하는 거지. 도덕 그 자체를 어기는 것이 죄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덕을 어기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도덕을 어길 정도까지 타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그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시킨 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지 마세요. 이 말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할 말이 없어. 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것을 하나의 뭐예요? 도덕적인 어떤 종교로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죠. 왜? 너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면은 하늘나라 간다면은 그럼 나는 네가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도 뭐예요? 네? 사실 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 자신 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 줄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모르는 이유는 예수 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버린다. 그래야만 생명이 희생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부한 것을 다시 십자가에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생명을 다시 줬어. 우리가 버린 것은 자기가 버린 걸로 뭐예요? 대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생명을 버린 것으로 대체하고 우리는 생명을 버려서도 안 버린 걸로 뭐예요? 해놓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고.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착하라 선하라. 선하면은 착한 사람은 천국에 보낼 것이고 상급으로 주고 악한 놈은 뭐예요? 벌 받는다는. 도대체 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그 궁극적인 것은 상 받느냐 벌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벌 받는 거야. 천국은 뭐예요? 상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생명이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느냐 하는 것은 뭐가 완전히 무시된 상황입니까? 생명이 무시된 상황입니다. 생명은 본래부터 뭐예요? 우리 모든 존재는 안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 안 줬다 이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유지되는데 우리 자신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인데 이 불멸의 존재가 착했기 때문에 상을 받느냐, 악했기 때문에 뭐예요? 벌을 받느냐, 그것이 이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달라.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이 생명과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 생명을 강조하면 도덕은 강조되지 않느냐? 천만에 생명을 강조할수록 도덕성은 도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제 이 힌두교 이쪽으로 그 인도 쪽으로 빠진 그 인도 그 힌두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단, 저 놀랐어요. 야, 성경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워.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뭐예요? 프라나라고 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이 우주에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중국에도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 그렇죠? 기인데 그 생명의 기의 주인 혹은 파라나의 주인, 그 생명력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생명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거하고 그 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지 뭐요? 않고 기는 그냥 기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의 오리지네이션, 기의 원천을 명확하게 생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적이 아니고 그냥 영적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기의 그 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합니다. 자, 창세기 1장. 성경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아시겠죠? 애매모호한 게 없어.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과학적인 얘기야. 뭐 인간이 죽으면 또 뭐예요? 흙이 돼버리고 인간의 이 몸의 원료는 그건 흙이요. 그건 원자라 이 말이야. 흙이라는 말은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런 다 원자야. 흙이야. 결국 탄소, 수소, 저 원자 차원을 더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결국 코어크라. 코어크만 있으면 사람 만들어. 자, 모든 것이 코어크예요. 흙으로 이제 이 본래 영어 성경에 다스트, 먼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먼지라는 말이 더 맞아요. 먼지라는 말은 아주 작은 입자라는 얘기고 눈에 보일 듯 뭐요? 말듯 흙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흙보다는 사실 dust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는 element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element 그 원소 이런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줘. 그러니까 사람 몸은 이것은 뭐예요? 물질이다. 흙이다. 딱 못 받고. 그 다음에 흙 안에는 생명이 뭐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살 수가 뭐예요? 없어. 그저 탁
그 우리가 여기 살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 원료가 다 뭐예요? 원자 아니에요. 원자 분자 아니에요. 그렇죠? 다 쿼크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쿼크를 해가지고 다 탄소 수소 만들어서 머리카락 쫙 만든 거야. 만들고 눈썹도 어떻게 해요? 만들고 눈동자도 만들고, 예. 안에 혀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아, 모세혈관도 만들고 쫙서 작품을 다 만들었어. 여기 이제 뭐만 키면 돼요? 수치만 키면 돼. 신품 테레비를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꽂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어떻게 해요? 쫙 하면 쫙 생명이 들어가. 그 찰나요 지금. 그 순간이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의 기. 그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기, 생기. 예. 생명파. 그 영파. 아시겠어요? 영파를 그 코에 부르노니. 자, 영파, 파라는 것은 파장이며 이 파가 강력할 때는 뭐가 생긴다 그래서요?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풍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어저께 신문 보니까 지금 얼마 후에 이 태양에 강력한 폭발이 생기면은 태양풍이 불어옵니다. 지구를 향하여. 예? 네? 그 태양에 네, 태양풍 쓰나미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면 태양의 그 강력한 폭발, 그 강력한 뭐예요? 그러니까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 파장이 뭐예요? 지구를 향해서 오면은 지구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뭐예요? 전파 시스템 마비됩니다. 그게 이제 전파 쓰나미죠. 그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참 이놈의 세상 지금 어수선합니다. 진짜로 수술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가는지 이제 얘기를 나중에 좀 해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폭풍이라고 태양에서 불어오는 폭풍, 그 태양풍 현상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전자파 그 입자들 그렇죠? 그 입자요 파장 아닙니까 동시에 그게 확 지구로 몰려올 때는 그게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우리 정한 선생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 자, 파장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육군하고 공군이 주도하는 이 알래스카에 있는 거창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프라 그래요. HARP라고 하면 돼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거기는 800개인가 되는 큰 송신 안테나가 있어요. 거기서 강력한 전파를 어떻게 쏠 수가 있어. 그거 왜 만들었냐? 북극에서 오로라가 그게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그 전자파가 우리 눈에 이렇게 전자파가 왔을 때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자층이 있거든. 그걸 이온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찰을 하면서 그럴 때 나타나는 광선인데 그게 가시광선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 오로라 극광이야. 태양에서 전자파가 강력하게 오지 않을 때는 오로라 없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그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파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파장에 대해서 무식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도 바담아요. 파장으로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게 파장이야. 그러니까 파장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파장 모르면은 사과가 익었으니까 떨어진다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바보지 뭐 그거.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 세계로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참 한심한 사고방식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의 세계, 파장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인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이 파장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건 그냥 도덕적으로 끝나는 거지. 생명적인 것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새 그 또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막 그 주파수가 이상한 파장에 맞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요? 찡, 딩, 똥, 윙. 그렇죠. 주파수에 맞는 데만 이렇게 어떤 교회는 희한한 주파수가 주파수 위험이 와. 와가지고 교인 전체가 수천 명이 동시에 뭐요? 참 여러분 깊이 깨닫고 보면은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병이 막 나, 그렇죠? 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없어. 막 전기가 막 오는 거야. 막 전기가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문하는 그 파장의 매개체가 되는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탁 단이 올라서서 어떻게 해요?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게? 다 이쪽으로 쓰러집니다. 뭐 반항할 수가 없어. 또 여기서 가서 뭐요? 그러니까 자 병날 사람 오시오. 이 파장 받아 가지고 그럼 올라오잖아요. 탁 건드리면 뭐요? 탁 장풍요. 진짜 그게 바람이야. 이게 강력한 전파 바람이야. 그러면 씩 하면 전기치료가 돼. 여러분 우울증도 전기치료 돼야 안 돼요? 전기치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Mind and magnet. 우리의 마음과 뭐예요? 마그넷이 뭐예요? 마그넷. 자기란 말이야, 자기. 자, 어떻게 하냐. 이 우울증 환자. 이 자석이요. 여기 이제 이 자기가 얼마만큼 강한 자기가 주파수가 얼마가 나가는가 여기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하얀 모자 같은 걸 쓴 이유는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다가 이 주파수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석이고 파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부위에 쏜단 말이에요, 이 파장을. 그래서 오면은 그 부위에 꺼져 있던 뇌신경세포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 전파를 받으면 켜지잖아,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stimulate magnetic field, 이게 magnetic field죠.
자장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에 받으면 stimulating the brain. These pulses induce an electric current that causes the neurons in the target region to fire. 켜진다며. 예. 그러면은 안 나오던 엔돌핀이 생명이 없어서 꺼져버린 엔돌핀 유전자가 뭐예요? 다 켜지니까 착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도 착 나오고 이 치료받고 나면 뭐예요? 아, 기분 좋아.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파만 받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인간이 돈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생명나무와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선악과 나무의 다른 점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우리 한국서만 선악과 나무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나무라요? 지식의 나무다.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파, 생명파를 타고 오는 지혜. 그러니까 기린이 칼슘이 부족한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그것은 기린의 뜻이 아니라 기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파를 타고 보낸 뭐예요? 지혜파라요, 지혜파. 그래서 그게 이제 information wave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 예, 맞죠. 예, 예. 제가 이게 우리 정한우 사장 선생님은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저같이 의학을 전공해서 자꾸 뭐 파장 이래서 하면은 실수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 꼬치꼬치. 한 몇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운전 같이 하면서 막 그래서 다 지금 제가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됐어요. 한번 information wave 해서 그것은 이제 그래서 뭐 information caring wave 뭐 대단하죠 이 정도 뭐.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을 공부해보면 참 재밌어. 재밌어요. 그래서 탁 와서 이 파장이. 그러니까 이 뇌를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파장을 어느 부위에 탁 건드려주면은요. 아, 냄새 좋다. 그래. 그러니까 냄새도 뭐예요? 파장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복숭아 수밀도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냄새가 수밀도 냄새, 그 다음에 망고 냄새. 망고 냄새. 예. 망고 냄새 참 좋아하는데 그 수밀도 냄새의 파장을 기억하는 그 파장에 맞춰져 있는 뇌세포가 있어. 그 뇌세포에 전파를 탁 보내면은 입 안에 어디 수밀도가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느끼는 거. 수밀도 눕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캐나다의 유명한 그 뇌신경학자 그 펜필드 박사라는 분이 뇌수술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파를 탁 어느 부위에 보내면은 아 수술실에 아주 좋은 음악이 들리네요. 맞아요. 그 냄새고 뭐고 다 뭐 알고 보면 뭐예요? 이 파장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요 누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누구 성질이 더럽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파장으로 저장이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승분이 그러면은 성질이 더럽다. 아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원수 갚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유승분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파가 와서 결국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 어떤 인간이 이런 기계를 발명해서 다른 인간을 뭐요?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겁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무슨 무엇이 바탕에 깔린 생각이요? 지금 이 세계의 엘리트들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계가 못 사는 사람들 많고 나쁜 놈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엘리트들이 기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 놈들을 조절하면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지금 이 경제도,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한 경제 엘리트들이 지금 자유, 소위 신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그 자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완전히 무슨 경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 경제로 바꾸려고 바꾸고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혼란을 초래해놔야만 사람들이 급해지면 못해요. 예, 하여튼 바꿔보세요. 이렇게 되거든. 이 민중들이라는 것은 우매하기 짝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고프게 일단 일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 이 하알프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 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통제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통제하면 돼요? 전파를 통제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어떤 전파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이 전파를 보내면은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 소련입니다. 소련이요. 소련이 어떻게 했냐면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KGB가 어떻게 했게? 강력한 전파를 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미국 대사가 두 사람인가 연달아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암에 걸렸어.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 대사관 직원들 전부 뭐요? 틈이해.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드디어,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알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수 뭐요? 아하, 이 소련이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그래서 미국은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는 그것은 굉장합니다. 거기서
어느 지역으로 어떤 주파수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것은 충분히 뭐예요? 이 생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뭐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든요. 이 진동이란 게 굉장한 거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 내가 뭐 아 했다고 해서 피아노 줄 하나도 안 울려. 그렇죠?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탈 유리잔 있지 않습니까? 유리잔 이것들도 다 그 고유 파가 있다며 자기 크리스탈 잔에 파가 있어. 파가 있는데 이 유리 이 크리스탈 유리의 파가 우리의 파하고 좀 닮았어. 우리 목소리가. 그래서 특히 테너 목소리. 한번 크리스탈이 어떻게 해요? 폭발합니다. 그거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그렇죠? 그거 진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저 그 뭘 모르면 뭐 마술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그 크리스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파장과 내 목소리가 목소리를 낼 때 나가는 그 파장이 뭐예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뭐예요? 크리스탈이 진동하잖아요. 진동하면 여러분 그 저 그거 있잖아요. 그 특수 유리 있잖아. 굉장히 강하고 무겁고 그런 유리 있잖아요. 그 무슨 유리라 그래? 예? 네? 네, 진공 유리. 예. 네. 요거는 어떻게 참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그 묘하게 어떤 파장만 맞으면 그대로 뭐요? 팍 깨져버립니다. 그런 유리 있잖아요. 가구도 많고 그런 굉장히 강한 유리인데 마찬가지예요. 어처구니 없이 깨질 수 있어. 뭐만 맞으면 땅 어떻게 딱 때렸는데 그 파장이 맞으면 꽉 깨져버린다. 그거 폭파하는 수도 있잖아. TV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뭐를 옮길 수도 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에 맞는 파장을 다 보내면 빌딩이 진동해서 막 무너진다고. 그래서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게 후라이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어떤 파장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참 놀랍네요. 그래서 이 하프를 가지고 온 세계 전파를 증폭시켜 줄 수도 있고 뭐예요? 전파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top secret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뭐 하려고 만들었냐? 오로라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시죠? 그렇게 해놨어.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깊이 희한합니다. 근데 이제 우매한 백성들은 밥 새끼 먹여주고 테레비 앞에 앉혀놓으면 다 끝. 아무것도 알라고 그러지도 않아. 이게 세상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더라? 멀리 와버렸네. 생명나무. 그래서 제가 왜 파장 얘기로 들어왔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뭐요 불어넣었다. 이게 바람 아닙니까?
바람을 불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도 뭘 타고 오는 거요? 바람, 즉 호흡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다 과학적인 배경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랬다고 하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생명, 전기가 들어가, 아,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이것을 소위 living soul이라고 원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nd the man became 뭐예요? A living soul.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몸을 빠져나가서 구천에 이게 아니라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뭐요? 받은 인간을 통째로 뭐요? 하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구라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것은 이거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구의 뭐까지도 몸까지도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혼만 천당 가버리면 부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이 몸이 있으려면은 생물학적인 생명 에너지도 생명이 가지고 뭐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생명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몸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불어넣으면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면 그때 이상구가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재생되겠냐? 그렇지 않으면은 재생이 되지 뭐요? 않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생명이냐, 영생이냐, 부활과 영생이냐. 않으면은 뭐요? 그냥 본래 흙으로 뭐요? 돌아가겠느냐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엇은 없어져요?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상 받을래, 벌 받을래 시스템이 아니라 살래, 죽을래.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요? 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서 없어진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뭐요? 죽어.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 이래서 불교의 대자 대비와 성경의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다른지를 알았죠.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사상이란 건요 굉장히 깊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잊어버렸구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가 있고 인도에 뭐예요? 그 파라나가 있고 해서 인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그 파라나라는 우주에 있는 생기를 그 기운을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에너지를 받는 센터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또 배에 있고 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쫙 해서 이제 그것은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 우주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 빛센터에서 다시 뭐예요? 빛을 발해.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인데 그걸 이제 차크라라고 해. 차크라 시스템. 그 차크라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을 오라라고 그래. 오라. A-U-R-A. 오라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오라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오로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라가 가시광선으로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로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왜냐면 그게 전파거든요. 뇌파도 결국 오라야. 아시겠어요? 그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파장도 결국 오라인데 이것을 찍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찍으면은 색깔로 나와요. 왜 주파수가 다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옐로우 컬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로 찍으면은 그 오라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오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무슨 주문이 있어. 뭐 좋아라 뭐라 하면은 이게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좋은 오라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대인만큼 좋아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 고급 기술자들이 거의 70%가 뭐예요? 인도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제가 그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 인도에서 의사들도 와서 같이 인턴 레지던트한테 보면 야, 이 자식들 머리 좋네 참으로 기죽겠대 정말 그런 그런 느낌을 왜냐면 그냥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사람을 조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인간의 오라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요. 근데 우리는 뭐 맨날 이거나 믿고 오셨대 말이야. 그럼 뭐 양반 뭐 해가 뭐 절에서 하고 이런 어리석게 짝이 없는 그 깊이가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불교 사상, 공자의 유교 사상이 안 들어왔으면 이 나라는 뭐예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결국 남을 뿐에서. 그 마침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최고급 문화 사상이 어떻게 해요? 전달돼가지고 옛날부터 뭐 향교가 있고 그렇죠. 하늘 전 따지 해서 뭐 공자왈 다 배우니까 정신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걸 한번 했어. 그 중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으면 어떨 뻔 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멀리 떨어진 일본도 종교적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이건 일본의 종교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 일본의 불교는 특히. 그렇잖아요? 일본 가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거야. 왜? 유치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맥히는 거예요. 왜? 불교를 보면은, 유치한 불교를 보면 기독교도 뭐예요? 그게 그거겠다 싶어서 안 믿는 거야. 일본 가면요. 그 뭐 다 교토 그러니까 막 절들 멋있는 절들이 있어.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이 가면은 근데 일본 불교는 다 이거 일본의 토속 무속 종교하고 뭐예요? 이게 다 짬뽕이 돼 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말로 법당이라는 데 다 있잖아요. 들어가서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발걸음 쳐서 탁 나오고 그래서 돈 탁 넣고 근데 이 고상틱 해 아시겠어요? 상당히 수준이 뭐예요? 본거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면 법당에 안 들어가 밖에 서가지고 이래요. 뭐 왜 그래? 신이 자는 자니까 깨운다 이게지. 저 왔습니다. 굉장히 유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는 종이 쪽지에 뭐요? 종이 쪽지에 이제 나는 박광식이가 좋아 죽겠는데 박광식이는 나를 싫어합니다. 박광식이가 나를 좋아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거를 끼웁니다. 새끼 뭐 이렇게. 그 뭐 일본 절에 가면 막 새끼 줄의 말입니다. 막. 쪽지가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보내는 쪽지야. 그러면 참 뭐 출세 승진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 아들 뭐 도쿄 대학에 입학해야 됩니다. 전부 그런 것들이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생명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공자님의 말씀 그런 게 뭐예요? 일본도 완전히 미개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요? 백제 사람들이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서 일본 사람들 가르친 거요. 그러니까 백제 없었으면 일본은 뭐예요? 지금 완전히 헤헤헤헤 이러서는 야만인들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크, 정신 문화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백제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어딘가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전라도 어디에다가 그 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 영암. 그렇죠.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히. 그럼 전라도 맞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러니까 참 이 문화의 힘 이게 정신의 힘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 이게 파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근원은 결국은 어디예요? 그 코에 어떻게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생명 에너지가 파장이다. 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그 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입으로 나왔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파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라가 어떻게 해요? 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라가.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오시면은 대개 오라가 뭐예요? 다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돼서 여기 오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뭐 여기라고 해서 별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뭐예요? 다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잠이 잘 오고 너무 뜨거워서 잠이 잠자기 좀 힘들지만
왜 이렇게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좀 낮춰 달래도 뭐 이상구 박사가 낮춰 달래도 미안하다고 안 된대. 아이고 뜨거워가지고 저는 뭐 밑에다가 막 지금 막 매트를 가져와가지고 뭐 그래도 뜨거워 막 뜨거운 기운이 뭐예요 막 싹 밤중에 차 타고 올라와. 창문 열어놔도 뜨거운 건 뜨거워. 싱크대 안에 잠그는 데가 있어요. 네? 싱크대 안에 밑에 잠그는 데가 있어요. 싱크대 안에 아래? 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안 된대. 그냥 그 보일러 온기가 직접 얼르는 데는 방이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을 옮겨야 돼요. 그 열기가 중앙으로 올라서 내 방만 줄여도 양쪽 아래 윗방이 다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올라서 옆으로 퍼져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최상현 선생님 방도 가니까 더워서 잠을 못 잘 잖아요. 창문을 열어놔도 가능한데 바닥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닥은 뜨거워. 싱크대 밑에 여기 잠그는 데 봤는데요. 그걸 잠그면 잠그겠다 그랬더니 그 일보실 분이 아예 더 열어놓고 하겠다 해서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두 개 다 쓰고 아주 이 장소가 참 좋은데 겨울에는 이 문제는 더워서 문제는 별일이야 이 경제 위기에. 남부 사람들이 워낙 덥게 사니까. 그래서 결국 생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부인할 수가 없는 뭐예요?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너 하나님 부인할래 안 할래?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러면은 애매모호할 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나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해라 라고 저한테 강요할 때는 그 말에 무슨 말이냐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라 그 말하고 꼭 같거든. 그거는 시인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시인해봐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알아. 그런 식으로 이게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기, 즉 생기는 생명의 에너지는 결국 이 말은 아무 책에도 없어. 성경 책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뭐예요? 생기를 걸어놓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면은 혼이 들어오면은 살고 혼이 빠져나가면 죽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전혀 성경 아닌 다른 학설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은 온 다른 종교는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혼의 존재를 뭐예요? 믿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거짓이 힘이 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만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99.9%를 차지하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그렇죠?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를 뭐 지나간 사람이
뭐 기껏해야 한 뭐 아무리 부풀려서 거품 넣어서 계산해봐 2만 명도 안 돼. 아시겠어요? 그동안 제가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도. 그런데 막 2만 명을 합시다. 이 세계 인구가 얼마요? 97억. 67억에 2만 명. 이거는 세 발에 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힘이 약하고 거짓에 눌려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좁은 길이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진리는 다 거짓, 사단의 세력에, 거짓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은폐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타트, 하나님의 생기와 뉴스타트의 기본 조건, 인프라가 아니면 병이 나을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도 없고 그 진리는 없다. 숨어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뭐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의인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그러니까 결국 말씀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뭐요? 생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있은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에너지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론이 확실한 인간론이죠. 가정과학적이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 이제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 우주에 있는 생명 에너지, 그래서 생명 에너지와의 교통을 위하여 뭐요? 오음 하면은 생명 에너지 온다 이거지. 니하고 우주하고 뭐요? 우주에 있는 그 기하고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으면은 그 기가, 그 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아닌 기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를 많이 받으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아니면 그건 뭐예요? 루스벨의 기니까. 근데 사실 루스벨은 피조물로부터는 기가 나올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결국 루스벨로부터 오는 기는 본래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루스벨을 통과하면서 이게 뭐예요? 주파수가 변질이 돼서 그렇죠. 주파수 변질.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도 없다. 조건부로 해야 돼.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줘놓으니까 이 바보 같은 민중들이 말이야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 세계가 뭐예요? 엉망진창이다.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이렇게 테러가 일어난다. 이것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루스벨 사상이 어떻게 해요? 전파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엘리트들이 지배를 해야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이냐, 이 엘리트의 시스템이냐. 엘리트의 시스템은 결국 누구의 시스템이야?
사단 시스템.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지금 막 대결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용이 분노하여 와요? 예? 네? 보여드릴까요? 예? 네?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2장 17. 아, 12장 17. 용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여자에게. 여자에게 분노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공부하려면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뭐 용이 여자한테 열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저 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제 이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 여자에게, 여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의 사단의 사상을 받은 엘리트가 들의 집단이 용을 뭐예요?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집단에게 뭐예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 진리,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최후로 뭐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하라? 예수의 증거. 그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나 예수 믿어 하지만은 뭐예요? 생명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 그걸 모르면 뭐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예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이 왜 바다가 세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라는 것은 세상 우민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밥 새끼 먹고 뭐요? 테레비 틀어놓으면 히히헤헤 하고 사는 그 사람들 위에 다 정복했어. 그 사람들 위 벌써 그 사람들은 다 정복했어. 그리고 이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그 위에 군림해서 지금 서서히 이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무 박사가 하는 이 뉴스타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대결이 뭐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용의 사상이, 거짓 사상이 확 있던 것을 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생명을 전하니까 지금 투쟁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막 굉장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민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엘리트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막 고등학교 안 나와도 돼. 대학 안 나와도 돼. 대학 나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버드 뭐 박사학위 몇 개 따고 뭐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뭐예요? 한 수 위가 됩니다. 부디 생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걷고 행복해요.